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한달 여전에 그 올려드린 그 쇼츠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나이가 들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6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대 때의 팽팽한 그 달걀형 얼굴이 40대가 되면서 다크서클,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60대가 되게 되면 눈도 작아지고 얼굴도 울퉁불퉁 각져진다고. 여기에서 난리가 난게 바로 이 마지막 짤인데요. 혹시 짤이라는 명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이버에서 나온 정의를 올려드리면 사진이나 이미지 등의 짧은 동영상을 이르는데 그 목적이 짤림 방지용이어서 줄여서 짤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나이 먹어도 예쁘네요. 이쁜 얼굴에서 분위기가 뿜어지면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네요. 자연스러운 연륜과 적당한 주름이 보이는 나이 든 얼굴이 억지로 팽팽하게 만든 얼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들은 그 온통 그 마지막 사진 멋져 보임, 나이 드니 너무 우아하네, 나이 들어도 예쁘네. 그리고 여기 댓글엔 나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주름이 있어야 우아하시다고 또 하시고, 여기엔 나이 든 얼굴 성형하면 망한다고, 성형은 비추한다고 하는 댓글에 추천이 500번, 그리고 142번 받은 댓글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주름이 우러나오는 우아한 얼굴이 과연 성형 수술을 안한 얼굴이냐 하고 살펴본다면 왼쪽의 얼굴이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하안검술해서 오른쪽과 같이 된 것인데요. 그럼 어떤 부분이 성형 수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얀 점선 원 부분에 불독살이 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빨간 점선 부분에 팔자 주름이 얕아지면서 안면 거상술의 가장 효과 보는 부분인 마리오네트 라인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으로 내려가 보면 선천성이긴 하지만 나이 들면 더 깊어지는 목 가로주름과 피부가 얇아지면서 목살이 자글자글해지는 세로주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여성의 경우 나이에 걸맞지 않는 탄탄한 목 라인은 안면 거상술과 함께 그 같이 한그목 거상술의 효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선을 눈 아래쪽으로 그 돌려보게 되면 왼쪽에서는 눈밑 지방이 붉어지면서 다크서클이 저명하게 보였었는데 오른쪽에서는 눈 밑에 꺼진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 중년 여성분의 얼굴도 60대 얼굴로는 매우 예쁜 축에 드는 얼굴이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저절로 눈빛이 이렇게 우울하게 되는데, 이를 성형한다고 중년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동자에서부터 그 눈썹까지의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아지면서 인상이 고약해지므로, 오른쪽과 같이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여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면서 그 굳이 중년 쌍수를 하지 않더라도 눈이 시원해지겠고요. 더불어서 눈썹 각도를 바깥쪽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여 주면 우울한 인상이 보다 밝아져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마 거상술을 하면서 이 미간 사이에 현침문을 만드는 추미근과 이마 가로주름의 원인인 전두근, 그리고 눈 가로 길이를 줄어들게 하는 알륜근 등을 절제하게 되면 왼쪽과 같이 인상을 그 가득 쓴 표정도 오른쪽과 같이 부드럽게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마절개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신 분으로 이 수술의 단점이 바로 이마가 넓어지는 것인데 눈썹이 하얀색 화살표 방향으로 5mm 거상하게 되면 이마 쪽 헤어라인은 10mm, 15mm 이상 올라가게 되어 전체적으로 얼굴이 길어지고 커지는 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 저절로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중년 성형에서 얼굴이 커지는 필러나 그또 다른 수술들은 그 얼굴이 커지는 수술들은 아주 그 치명적이므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마가 넓어지지 않는 이마 거상 축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성형하면 다들 이상해지니 모두들 성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늙읍시다 라고 하지만 이 우아하게 나이 드셨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성형수술 이빠이 받으신 분이시고요. 여기서 더 자연스럽고 고급진 성형을 한다고 한다면 눈썹 뼈와 광대뼈가 피부 표면에서 보이는 노골 현상을 교정하고 완벽하게 없어져 판판해진 애교살을 살려서 눈밑 S라인을 만들고 콧구멍이 보이고 인중이 늘어난 부분을 중안부 거상술을 하게 되면 비록 나이가 70이 된다고 하더라도 4, 50대 정도로 예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쇼츠 동영상에 달린 또 다른 댓글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갑시다. 노년에 주름 없으면 그것도 흉물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니 어떤 분이 늙어서 주름이 없으시면 흉물스럽지 않고 관리 잘하신 것 같아 이쁘고 멋지던데 그냥 자연스레 주름지게 늙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만 그러면 될 터인데 어째서 같이 그러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800년대 후반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온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 여성분이 쓰신 한국과 이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당시 조선 여성들에 대해 그들은 30살에 이미 50살로 보이며 40살에 이가 거의 빠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형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그 중년 여성들이 서양의 중년 여성들보다 훨씬 동안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요즘에는 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글인데요. 서양 남성들이 강남역이나 압구정동에 가면 한국 여자들이 아, 왜 이렇게 이쁘냐 하면서 다들 눈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형을 많이 해서 예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